안녕하세요. 2018년 변호사 시험 3순환 7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요, 강론으로 넘어갔네요. 강론에서 중요한 부분, 내년 변호사 시험 기초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 찍었습니다. 경찰 책임은요, 그나마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해요. 너무 약하고 많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테스트를 거친다면 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올 파트는 공문이죠. 공문에서 특히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구현된 일반 사용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의 허가는 우리 시험에서 한번 건들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경 가능성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회 시험에서 지방자치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보조직법에서 정보조직법도 우리 시험은 조례에 의한 재임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인 자기명의에 의한 처분,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오늘은 경찰법하고 지금 공무원법인데요. 공무원법은요, 우리 이해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5년 주기설 넘었죠. 그런데 공무원법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임용교육격제에 대한 임용의 효력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처럼요, 전출, 전입, 전출명령,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합형 문제와 어울려요. 왜냐하면 전출명령, 동의 없는 전출명령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통합형 문제로서 어울린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시험 문제 한번 봅니다. 경찰 책임을 물어보는데 오늘 시험 문제는요, 경찰 책임을 물어본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컸어요. 난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면요, 경찰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에다 지금 집어넣어 드린 겁니다. 제거 명령을 한다, 이게 경찰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경찰권 발동이라는 건요, 사법경찰에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들도 질서 유지를 위한 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경찰 행정이 되는 겁니다. 즉, 경찰 행정에는 사법경찰 자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경찰 책임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을 쓰는 겁니다. 자기 또는 자기 보호감도가 있는 자의 행위로 유해가 발생했을지 지는 책임이다. 고의과실 풀면 좋습니다. 행위 책임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적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의과실을 불문합니다. 불문. 그리고요, 여러분이 민사당 행위능력자 나오죠. 행위능력, 책임능력 불문합니다. 책임능력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과관계는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직접 인과서를 취하죠. 보통은 다 상당히 인과인데 여기는 직접 인과서를 취합니다.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묻지 않는다. 직접 인과서를 취한다. 왜 그럴까요?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과 발동될 수 있다.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 결국요, 경찰과 발동은요, 유해자가 목적이 최우선적인 겁니다. 유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고의과실이 있는 자건 아니건 묻지 않아요.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없더라도 유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발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인과서는 유해책을 경찰상 유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자에게 발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는 고의과실 보면 뭐 책임능력, 행위능력 보면 인과관계는 견해 다툼이 있으나 직접인과서를 취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자는 누구냐? 행위 책임자는 직접 행위를 한 을이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병원 위탁을 부탁? 정확하게 위탁이라고 써주세요. 법률용어로. 위탁을 한 자인데 직접 인과설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가 없는 걸 본다. 아, 사업에서 아주 좋네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을과 병이 공모라면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는 걸로 봐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에 따른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다면 을의 행위는요, 병의 행위로도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인과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형법에서 많이 배우죠. 공모에 따른 기능적 역할 분담,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공모가 없다면 직접 인과설에 따르면 을만 되는 겁니다. 공모가 있다면 기능적 역할 분담에 따라서 병도 행위 책임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은행이 자체가 병의 행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잘 썼네요. 상태 책임자. 상태 책임에서 써야 될 건, 행위 책임에서 꼭 써야 될 세 단어 기억하세요? 고의가 있을 불문, 행위 능력 불문, 책임 능력 불문.
거기 가실 분은 행위능력 풀면 직접인가? 상대 측면에서는요, 두 단어 떠올립니다. 첫 번째, 정당한 권한 불문. 정당한 권한을 불문한다. 정당한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냐? 사실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면,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면, 그 자의 물건에 의해서 경찰서 위해가 발생했다면 상대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이 필요 없다.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는 그러면 상대 책임은 누구냐? 경찰 인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좀 가정적 판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태는요. 토지가 의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될 것이냐? 여기도 괜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귀책 사유를 분문하고 위해제거의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위해제거 가능성이 있고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 값도 상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전혀 위해 발생에 관여하지 않은 이런 가백에는 위해 발생과 관련해서 비위험적 인과로 봐서 상태 책임을 부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는요, 갑은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유용적 인거로 봐서 상태 책임을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위해적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면 귀책사를 불문하고 그 불법 매립물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가맹의 소유자로서 상태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유용적 인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인정하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또는요. 불법 매립한 의리요. 불법 매립한 의리. 그 물건이 어디 묻혀 있는지 만약에 을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불법 매립한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을에게 인정한다면 을도 상태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풀지 않았지만 너무 딱딱하게 이론적 도구만에 빠지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다. 무슨 제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내릴 거냐는 거예요. 갑, 을, 병. 갑, 토지 소유자. 내 토지가 몇만 평 되는데 어디 묻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렇게 묻혀 있어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얘한테 제가 명령을 내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묵인 방조를 했다든가 공모를 했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묵인 또는 방조 공모가 있었다면 갑에게도요 행위 책임 또는 상대 책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을한테 명령하는 게 가장 맞겠죠. 어디에 묻었는지 본인은 정확히 알고 있을 테고.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을이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둘 다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행위 책임자, 상태 책임에 관해서는 공모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병은요, 만약에 병이 위탁을 하면서 서로 공모 관계가 있다면 병에게도 명령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병한테 명령했는데 얘는 도망갈 수 없어? 그러면요, 처리업자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갑의 토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테니까 상식적으로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제거 명령을 내린다면 경찰권을 발동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가?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태 책임자. 자, 갑이 권한은 없으나 상태 책임은 불문함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다만 비유형적 인과관계로 봐서 상태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뭐만 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경합이네요. 경합으로 넘어가면 경합 관련해서 효율성, 비례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경찰 책임이 시험에 나면요. 2시간의 예정 시험이니까 타시험처럼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상 행위 책임자 찾고 두 번째, 경찰상 상태 책임자 찾고 소문사를 많이 달지 마세요. 경찰상 행위 책임자라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관에 있는 제3자 행위로 경찰서 유예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는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행위능력 불문한다?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견해가 틈은 있으나 직접 인과서를 취한다. 이 세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3번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상대 책임은 상태 책임이란 의의를 간단하게 써주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경찰서 위해가 야기됐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자가 지는 경찰상 책임을 의미한다. 이때는 정당한 권한을 불문한다.
그리고 사실상 지배력만 있으면 된다? 산의 경우. 여기까지 그냥 암기해 놓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1번, 경찰상 행위 책임자, 2번, 상태 책임자, 3번, 경화. 다수자가 경찰상 책임을 질 때, 경화할 때는 1차적으로는 효비죠, 효비. 조선시대의 효비. 위해자의 효율성과 비례로 먼저 판단하고 2차는 중요. 중요한 원인 제공자, 뭐에 대해서? 경찰서 위해 발생이 중요한 원인 제공자. 보통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행위 책임자가 상태 책임자보다 앞선다. 복합적 책임을 지는 자가 단일 책임자보다 앞선다. 그렇다면 상황은요, 효율성 또는 비례로 따지더라도 불법 매립하는 을이 될 테고, 혹은 효율성 비례성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행위 책임자로서 을이 될 겁니다. 또는 을은요, 행위 책임자이자 불법 매립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갖고 있다면 복합적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을에게 발동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목차 전형적인 목차 그러면 행위 책임자, 상태 책임자, 경합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요, 긴급시 제3자 경찰 책임인죠. 경찰 책임을 물어보는데 전혀 위해 발생에 책임이 없는 전문가가 나왔다. 그러면 긴급시 제3자 경찰 책임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긴비법보.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될 긴급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례성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비례성은요, 만약에 실제로 책임있는 경찰상 이 책임자들이 위해제가 가능하다면, 또는 행정기관이 위해제가 가능하다면, 그런 경우에도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게 되겠죠. 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때 개괄적 수권조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지법 2조 7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상이 필요하다. 요건에 따른 사업포섭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정도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목차를 세분화시키지 않으면서 쓰는 포맷이 있습니다. 보통 반각으로 쓰는 게 좀 보기는 좋아요. 구분이 딱 되니까. 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대집행법. 대집행법이 참조조문에 있었기 때문에 근거조문으로 예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잠깐요. 이 답안에는 상당히 내용을 잘 썼는데 조문 근거를 안 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포섭의 삼박자에서 지금 조문의 근거를 들고 있지 않아요. 48조 1항 뭐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조문의 근거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겠다. 대집행 부분은 조문의 근거를 들어서 좋습니다. 조문의 근거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포섭에서는요, 설문 내용과 판례 키워드 그리고 관련 조문, 참조 조문 꼭 써주라고 했습니다. 안 써줄까봐 아예 질문에 나왔어요. 법적 근거를 대라고. 법은 조문입니다. 자, 김비법부 요건에 따라서 3포섭에 들어가면 되는데 참조조문에 나있는 대집행법 요건을 들어줬네요. 일반 조항에서는 경찰법 2조 7호, 5조 1항 3호에 관한 논의를 써주는 게 좋겠다. 특히 2조 7호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연대채무 법리 준용 가능성은 절대 많이 쓰지 마세요. 여기는 별도 질문이지만, 자, 예를 들면 책임자, 행위 책임자 또는 복합 책임자로서 을이 있고, 또는 공무가 있어서 병도 책임이 있다, 또는 가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을에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된다고 우리가 봤죠. 그러면요, 결국 을은 위해자를 위해서 제거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제거 비용을 병 또는 가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이 여러 명인 경우 이행을 한 자가 내부적으로 다른 자에게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민사상 연대채무죠. 또는 상호관리 법리가 될 수 있는데 연대채무의 구상권에 관한 이 법리가 준용될 수 있느냐입니다. 답안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써주세요.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키워드 연대채무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견해 다툼은 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에 따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지 이건 연대 채무를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준용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결론을 써야 돼요.
산행 후 제거비용 전부를 부담한 을은 다른 경찰상 책임자인 병 또는 갑에게 내부적으로 비용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만큼이요? 유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 비율에 따른 내부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좀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이미 작년 6회, 그 전에 3회 때 이미 기출된 쟁점이죠. 적극적 변경 명령 체결의 경우에 소외 대상과 피고는 누가 되느냐? 소외 대상, 판례자는 누가 돼요? 남은 원처분이 되죠. 그럼 피고는요? 원처분청이 되는 겁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처분청에 변경 처분과 관련된 판례가 있죠. 그리고 여기처럼요.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뭐 줄이면 그냥 이행 재결이라고 쓰면 돼요. 이행 재결에 따른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이행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후속 처분. 또 이걸 뭐 변경 처분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주의할 거. 양자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변경 처분은요. 얘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청이 자신의 했던 당초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겁니다. 얘는요. 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거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서 이행재결이 나와서 그 이행재결에 따라서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입니다. 국면이 달라요. 자, 왜 다르냐면요. 재결 같은 경우는 불리병용 금지 원칙이 있죠.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적었느냐? 변경 처분일 때는요. 변경 처분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면 당초 처분은 변경 처분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고 소외 대상은 뭐가 된다? 변경 처분이 소외 대상이 돼요.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돼서 대체가 됐을 때 또는 일부만이 첫 출변 자 일부만이 추가 철회 변경되고 일부만이 추가 철회 변경되고 이런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당초 처분과 불가분적인 관계 아닐 때 다른 말로 가분적일 때 이럴 때는 당초 처분이 추가 철회 변경되고 남은 부분이 당초 처분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외 대상이 된다는 이 판례 이 근데 시험은 지금 여기는 재결을 거쳤죠 소청이 심판이니까 재결을 거쳤단 말이죠 이때는 어떤 판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남은 원처분 써줘야 됩니다. 일부 강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행정처의 변경처분의 소외 대상이 되는가가 두 가지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심판을 거쳐서 이행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나왔을 때와 그냥 변경처분이 나왔을 때가 있고 그때 써주는 판례가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남은 원처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 교수님 판례는 후속처분도 소외 대상이 된다고 보던데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원처분이 있고요. 이행재결이 있고 후속처분이 있을 때 판례는 남은 원처분으로 봅니다. 다만 후속처분으로 보는 판례는요. 원처분이 있죠. 이행재결이 있죠. 후속 변경처분이 있을 때 후속처분의 소외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요.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얘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요. 고유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이행 재결에 따라서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소외 대상이 뭐냐? 학설은요. 첫 번째,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니까 재결만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결국 국민에게는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권익이 침해 되니까 후속 처분만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세 번째, 양자가 다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판례. 판례는 양자가 다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이때 후속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요. 판례는 항상 남은 원처분으로 봐요. 후속 처분을 보지 않습니다.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후속 처분을 보는 거예요. 이 판례와 헷갈리면 안 돼요. 국면이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일부 교수님 책에 있는데 이게 혼동돼서 써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따라서 적극적 병력 명령 제일에 대한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는 판례는 남은 5처분이에요. 다만 이행 재결에 고열 하자가 있을 때는 이때는 이행 재결 자체를 재결 취소으로 다툴 수 있고 후속 처분도 다툴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소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소송 편의를 위해서 인정해 준 판례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3번 내용을 많이 못 썼네요. 이거는 통합형 문제와 어울리죠. 왜요? 전초명령에 관한 판례도 있고 그리고 헌재 결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초명령.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논리적으로 잡아봅니다. 완전히 정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쟁점은 전초명령의 처분성입니다. 결국 인정되죠. 두 번째.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전초명령의 적법성. 유법해요. 판례에 따르면. 세 번째는, 그런데 이런 전출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위법한 전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입니다.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례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씩 한번 각계협회를 해봅니다. 첫 번째, 전출명령의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헌재 결정에서는요,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헌재법 68조 1항의 보충성원칙에 따라서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헌법성으로 넘어왔죠. 보충성의 예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겁니다. 법관에 대한 전출명령, 전부조치였었죠. 대법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해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쟁송법상 처분이면서 강학상으로 뭐가 돼요? 강학상으로는 전출명령은 자기 함행이 되겠죠. 함행이니까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동의 없는 전초명령,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동의 전초명령은 당연히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헌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동의를 전제하지 않고 있는 전초명령에 관한 이 근거 법률 자체가 유연이냐? 헌재를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전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별도로 써놓지 않더라도 당연히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입 전출명령은요, 인사권자를 달리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법적지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공무원의 법적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 처분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정확하게 따지면 법리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되냐면 쌍방향 행정행위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런데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적법하냐? 판례에 따르면요,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위법한데 문제는 뭐냐면 판례가 위법한데 취소 사유로 봤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전초명령은 자기 함용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고 했죠.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동의 없는 전초명령은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그럼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라면 공정력에서 유효하다는 거죠. 하자는 있지만 유효한 전출명령을 불행했을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어떤 논리를 취했다. 판례의 논리를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전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이런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것이 취소사에서 공정력에서 유효하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으로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 즉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전초명령의 처분성, 헌재나 대법원 인정했다. 두 번째, 동의 없는 전초명령은 위법한데 취소 사유다. 위법한 전초명령을 불행했다는 이런 징계 처분은 재량 일탈 남용이다. 결론을 기억하세요. 다음 논거 들어갑니다. 전초명령의 처분성은요. 전초명령의 처분성, 긍정된다. 논거는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바 공무원의 법적지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동의 없는 전초명령의 적법성. 전초명령 상대방이 동의를 전제하는 바 동의 없는 전초명령을 위법하다. 다만 취소사이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취소사이다. 명확하지 않다고 보면 될 겁니다. 위법한 전초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일단 전초명령은 위법하나 공정력에서 유효하고 그렇지만 이런 위법한 전초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행했다고 해서 징계처분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있어서 재앙이 있다는 남용이다. 자, 논거까지 기억하세요. 학자들은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 이렇게 행정행위가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요하면 쌍방향 행정행위라고 했죠. 쌍방향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 동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효예요.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쌍방향 행정행위인데 동의나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요하는데 신청 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여기를 뭘로 봤다? 취소 사유로 봤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무조건 써야 돼. 다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면 고득점이 되겠죠. 이때 전출명령을 동의를 요하는 쌍방향 행정행위로 본다면 이런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당연무효이고 전출명령이 당연무효라면 이런 전출명령을 불행한 것에 대한 징계처분 이건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행 전출명령 자체가 무효라면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징계처분 자체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한 두세 줄 정도 써주면 되겠네요. 논리구조.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보다 쟁점이 뭔지 세 가지 찾고 전출명령 접합성, 동의 없는 전출명령 접합성, 그리고 이 법은 전출명령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한 거 이거 적법한지 쟁점 잡고 결론 처분이다, 위법한데 취소 사유다, 일단 남용이다, 논거 이렇게 항상 쟁점, 결론, 논거를 기억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잡혀있다면 판례에 대한 비판까지 써주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가 동의가 없다면 신청 동의가 없다면 원래 무효로 가는 게 맞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써주면 훌륭한 답안지가 되겠죠. 자, 나머지 봅니다. 이 부분은 경찰 책임 원칙 일반론을 써줬어요. 뭐 써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00점 시험이다 보니까 쓸 게 별로 없으면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위주로 써주라는 겁니다. 답안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경찰 책임의 검토와 관련해서 경합했을 때 경찰 책임의 경합의 경우에 써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조문 통해서 좀 풍부하게 포섭을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 경찰 책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십니다. 요건에 따른 사안포섭만 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의 사안포섭만 아까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포섭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해줍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조문을 놓쳤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문을 좀 써줬어요. 조문을 최대한 현출해야 되는데 여기도 조문을 좀 많이 써주세요. 1호, 2호, 3호 조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준용한 그 조문도 정확하게 여기 있네. 조문이 여기 뭐 조문을 써주긴 했는데 눈에 확 띄게 써주세요. 조문을. 자, 이거는 이미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질문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에 대상 피고적격 이렇게 질문 순서대로 목차 잡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개정처분 쟁송이 계속 중인 처분이라는 거죠. 적법성, 개정처분의 적법성, 동의 없는 전출명령 처분성, 그리고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적법성 관련 판례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판례 이거 양거로 이거 하지 마세요. 특수문자처럼 보이니까 글씨를 크게 하세요. 그냥 양거로 이거 생략시킵니다. 결국은 관련 판례 쓰는 거예요.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도 있고 헌재 결정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싸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상당히 좋은 답안지가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판례에 따른 쟁점, 결론, 논거. 적어도 쟁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관련된 판례를 써주면서 판례의 결론에 따라서 사안을 포섭하는 겁니다. 논거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쟁점을 정확하게 찾고 관련 판례를 써주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순환 모의고사 복습 동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